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어마어마한 파트너십 속도와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는 체인링크, 그리고 이전 영상들에서 다루었던 체인링크 2.0, DON, 하이브리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다이나믹 NFT 등을 통해 기술적인 혁명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몇 가지 개발코자 하는 내용과 파트너십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의 이더리움 클래식과 관련된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인링크 관련 소식입니다. 이미 Zcash 호라이즌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지식 증명을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7월 21일 체인링크 블로그에 영지식 증명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문 내용 중 영지식 증명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살펴본다면 오프체인 데이터 접속과 계산력을 갖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오라클 네트워크는 ZKP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여 근본적인 온체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오프체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 중인 영지식 증명 기반의 오라클 솔루션의 구현을 DECO라고 하는데, DECO는 체인링크 네트워크의 보안 오프체인 컴퓨팅 내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오라클 프로토콜입니다. 네코는 HTTPS, TLS를 확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토콜로, 다양한 프라이빗 그리고 프리미엄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전달되는 동안에도 프라이빗하고 조작할 수 없는 상태를 데이터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코와 같이 영지식 증명을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도를 증명하는 보증 자격 증명이나 담보대출을 포함한 광범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 사례가 가능해지며, 민감한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으므로 기관이나 데이터 제공 업체가 기밀 방식으로 독점적인 데이터셋을 수익화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체인링크는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투명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영지식 증명의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와 함께 결합함으로써 기업들과 기관은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어플리케이션들의 신뢰가 가능한 실행 환경 안에서 내부의 데이터셋 프라이빗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데이터의 무결성과 데이터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체인링크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널리 채택되고 있는 영지식 증명을 기반으로 한 기술의 시초인 Zcash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2021년 8월 6일날 게재된 분산형 스토리지와 오라클을 결합한 DApps를 위한 체인링크 파일코인 공동 보조금 발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해 초 양방향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기능을 위해 파일코인과 체인링크는 통합을 발표한 바 있죠. 이번에는 체인링크와 파일코인이 하이브리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보조금 계획 내용을 중점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만큼 차세대 하이브리드 스마트 컨트랙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하이브리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오는 체인링크 세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의 급속한 성장을 감안할 때 블록체인의 변조 방지 및 가용성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데 필요한 스토리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불변하는 데이터의 저장 기능을 확장할 수 있겠죠. 변조를 방지하고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공동 보조금 프로그램은 새로운 개발자들이 두 네트워크를 직접 결합하는 작업의 흐름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세대 스마트 컨트랙트인 하이브리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대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완전히 새로운 DeFi 제품을 만드는 게 가능하고, DApps의 낮은 비용과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인 오프체인 계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하이브리드 스마트 컨트랙트 혁신을 가속화하는 체인 링크 키퍼스, 그리고 분산형 체인 메시징과 토큰 이동을 위한 CCIP, 크로스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프로토콜, 크로스체인 상호 운영 프로토콜 등 여러 방면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체인 링크의 비전과 미래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은 수의 체인링크 파트너 체결로 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2021년 7월 20일 기사를 살펴보시면 체인링크는 2021년 매일 평균 1.4개의 파트너를 온보드한다고 합니다. 체인링크의 생태계 포털인 아카이브에 따르면 281개의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2021년 한 해 동안 통합을 발표하였고, 당시 기사가 작성된 기준에는 201일차가 된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체인링크의 타
4사 통합은 총 650개로 올해 프로젝트 파트너 중 43%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며 2020년 내에는 대략 250개의 파트너들이 체인링크와 통합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 2021년 8월 7일 체인링크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날씨 데이터를 통합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체인링크는 체인링크로 하여금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협력하였죠. 체인링크의 공동 창설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는 기상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날씨와 관련된 탈중앙형 보험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코인데스크에 말했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가 대두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상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는 필수 불가결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OAA, 미국 해양대기청을 포함한 기타 날씨 데이터를 호스팅하는 구글 클라우드와 체인링크의 통합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되죠. 마지막에는 이번 주 초에 스위스 최대 통신 업체인 스위스컴은 디파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인링크의 오라클 노드를 출시했다며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는 체인링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인링크의 활용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이죠. 블록체인의 기술이 세계 안착됨에 따라 온체인과 오프체인 사이에 오라클 솔루션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체인링크는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더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뿐만 아니라 GDLC에도 포함되어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간략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지캐시 7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캐시의 창시자 주코 윌콕스는 POS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죠. 그리고 POS로 넘어가는 작업은 곧 기능적인 측면을 확대시키고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옵션임을 설명드렸습니다. 몇몇 코인들은 아직까지 POW에 남아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생태계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POS로 넘어가면 중앙 집중화되는 우려 등도 있겠죠. 그 중에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자 하는 POW 방식의 암호화폐 혹은 네트워크 성질을 고려했을 때 남아있는 Zcash와 이더리움 클래식 중 Zcash가 POS로 전환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에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과 같은 생태계를 누리는 디지털 실버나 디지털 화이트 골드로 말이죠. 지캐시를 채굴하는 데 사용되는 ASIC 채굴기는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도 가능합니다. 일부이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죠.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 이더리움 클래식이 잠시 반사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짧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컷이슬러라는 불변의 법칙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이념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POW를 유지하기 위한 불변의 철학을 가진 POW 방식의 암호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과연 얼마나 남게 될까요? 2021년 8월 6일 베리 실버트의 트위터에서 Portman is on Ethereum Classic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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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Portman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불이라는 내용을 남긴 것인데요. 2021년 8월 6일 기준 기사를 보시면 미국 상원의 마크 워너와 롭 퍼트먼 의원 공화당이 인프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브로커의 정의가 개정안의 POW 마이닝 또는 사용자가 인프라법상 브로커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었던 것이죠. 이 말은 곧 정부가 비트코인 외에 POS 등 다른 합의 메커니즘 기반 프로젝트와 DeFi 등에는 과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물론 글을 작성하는 기준 2021년 8월 9일 인프라법 개정안을 작성한 마크 워커 위원과 크리스틴 시너마 의원이 과세 제외 대상의 POS 검증자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프라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베리 실버트의 트위터 내용이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POW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른 코인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 언급했었고 bull 즉 오름 추세라고 언급한 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언급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POW를 지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자 하는 POW 방식의 암호화폐 혹은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 POW로 남을 만한 암호화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POS로 넘어가는 암호화폐들은 기능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가치 저장 수단을 고수하고자 하는 암호화폐들에게는 강력한 이념과 철학이 없다면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과 함께 POW의 정체성을 지킬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더더욱 확신이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체인링크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가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